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 하니까. 프로듀스 101을 밝히는데 하태경이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잖아요. 네. 하태경이 디지털 조작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하태경 씨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 하태경은 부정선거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고 하태경 후보는요. 하태경 씨는 부정선거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전문가죠. 왜냐하면은 전문가죠. 프로듀스 101에서도 이제 그 부정한 투표죠. 선거라기보단 투표인데 연예인 인기 투표를 문제를 찾아낸 게이그 연예인들의 그 투표 수치에서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일정한 특정한 어떤 일정 그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하태경 씨가 직접 이걸 분석을 한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런 걸 제보를 누가 해서 제보를 하태경 씨가 이걸 받아가지고. 보고 발표를 한걸 수도 있지만 발표를 할 때는 자기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야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15 부정선거에 뭐 65대 36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전투표에 있어서 12.5%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은 완벽하게 다 12.5%가 통합당은 내려주고 민주당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그 수치적인 그 데이터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듀스 101을 부정투표를 찾아낸 그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4.15 부정선거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다. 꿰뚫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선거를 잘 아는 부정선거 전문가가 부정선거 그 프로듀스 101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때는 통계적인 데이터뿐이었지만 이번엔 통계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물 데이터. 실질적으로 전산적인 부분에서의 증거들도 나왔고 실물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왔고 선관위가 이 비밀 그 이제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황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증거만 얘기해도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3박 4일 정도 가야겠죠. 네, 3박 4일 정도 갈까요? 말로 계속 풀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부정선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잘하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없다고 상당히 이제 그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슈아님은 의미에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추측이겠습니다만 본인한테 근데 안 이게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좀 오래됐습니다. 4.15 부정선거 있은 다음에 직후에 이준석부터 해가지고 이준석 하태경 뭐 또루 뭐뭐 여러 있죠. 그뭐 펜앤마이크 뭐 정규지 씨도 있고 뭐 정암철이라는 이상한 사람도 또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뭐 나이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혜자라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거품을 물고 막는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는 이제 분명히 사람을 본인이 볼 때는 뭐 항상 이렇게 그냥 보통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거품을 물고 그것도 우리 속으로는 개거품이라 하잖아, 그지?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막 짓을 때는 뭐 분명히 큰 이익이 있는 거죠. 인간이란 것은 그뭐 그런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니까 뭐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특별한 좋은 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선거에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도 보니까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아 제가 4강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한아저 양반이 뭐 4강이 그렇게 열렬하게 올라가 실력이 안 되는데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게 또 저한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관위가 4강을 올려주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불만이가 아니면 나죠. 못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황교안 씨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뭐 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들립니다. 현재 시스템, 현재 선거제도, 당내 경선을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게 되면은 특정인을 확실히 우리가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4강을 올려줄 수 있고 특정인을 확실히 4강에서 그냥 떨어뜨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